마지막 주제인데요. 네. 지금 보니까요. 네. 이번 주 토요일 날 네. 이재명이 부산을 가요. 네. 부산을 왜 가나 했더니 네. 아, 지금 우길기 그 자이암기가 네, 아, 네. 부산항으로 지금 입항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엊그저께. 네. 그리고 예, 여기서 핵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집회를 하겠죠. 그렇죠. 네. 네? 여기서 우리가 그러니까 우길기하고 핵 오염수하고 이거 같이 엮어 가지고 네. 또 반일머리 선동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예, 오늘 이제 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을 자료를 제출을 받았어요. 네. 근데 이 보니까 우길기 네. 단 그 이 자위 함기라고 하죠. 네. 이 일본 자위대 함정이 우리나라 최초로 들어온 게 네. 1996년 9월이네요. 1996년 9월부터 여태까지 16차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김영삼 정부 때 한 차례, 네. 김대중 정부 때 세 차례, 노무현 정부 때 세 차례, 네. 이명박 정부 때 다섯 차례, 네. 박근혜 정부 때 두 차례, 그렇죠. 문재인 정부 때 한 차례, 네. 윤 정부 때 엊그저께. 그렇죠. 그래서 토탈 네. 16번이에요. 그래서 네. 민주당 정권인 김대중, 노무현, 네. 문재인 합쳐 보니까 일곱 네. 번이나 들어왔고요. 그렇죠. 네. 아니, 문재인 때 들어왔는데, 네. 이 강선웅과 이 대변이 있잖아요. 네. 아, 이자도 거의 정신 나간 것 같은데, 뭐, 그냥,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자존심은 짓밟았다. 네. 일본 자위대 전투기가 대한민국 상공에 다음번에 휘날리겠다. 네, 네. 일본 병사들이 우리나라 여기 와갖고, 군사훈련 하는 날이 올 것 같다. 네. 아니, 이런 내로남불. 네. 아, 이런 내로남불. 참, 지긋지긋하네요. 아, 지긋지긋. 아니, 근데 그 직전 우리 저 민주당의 아주 그 최고 지금 어른이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따님이 일본 우익대학 바로 그 우길기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네. 우익대학 다닌 지금 사실이 보도가 됐는데 네. 여기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들이 이거 갖고서 이렇게 우길기는 아닌 것 같아요. 아 잠깐 감독님 저기 지금요 일본 아사히 신문에 사기가 있습니다. 네. 우길기 모양과 비슷한 네. 일본 아사히 신문 사기 네. 회사 깃발 네. 그거 한번 해갖고 이제 사진 하나 올려주시고요. 네. 예, 찬원님 계속 네. 해주시죠. 그러니까 그 문재인의 딸 문다혜가 네. 일본 대학을 나왔잖아요. 그렇죠. 우리 발음으로 이제 우리 저기 하면 국사관 대학 나라 국자의 선비사자의 이름 자체가 얼마나 국관자 국뽕 그 자체네요. 네, 여기가요 네. 이쪽 그 국사관 대학 곡식강 대학이라고 네. 하는데 네. 거기 재단이 극우입니다. 네. 극우예요. 네. 그리고 거기에 누구를 추앙하냐면 요시다 네. 쇼잉이라고요. 그렇죠. 예, 정한론을 주장했던 그렇죠. 요시다 쇼잉을 네. 영웅제하는 네. 그런 극우 대학이에요. 네, 네, 네. 아, 그리고 거기가 네, 지금 네. 예, 우리나라 그 반일 세력은 레프트지만 네. 일본의 혐한 세력은 우익이거든요. 네. 그쪽 대학이에요. 제가 그리고 하나 이거 조금 바로 보내드릴 건데 우리 정 PD 이거 좀 하나 좀 띄워주세요. 제가 지금 바로 보냈으니까 바로. 아, 그거 이제 저거부터 네. 이제 아사히부터 한번 보죠. 아사히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아사히는 우리 당에서 우리나라에서 민주당이 좀 좋아하는 저 진보 신문이죠. 네, 이게 제가 지금 막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카톡으로 보낸 거 있죠. 그러니까 이제 문대 그것도 그렇고 저게 이제 나오잖아요. 저걸 내가 보낸. 이게 일본의 그 저희 아침 조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사히가 네. 조 아침 조자에다 그 날일자 아닙니까? 네. 조일 우리 네. 발음을 네. 읽으면. 네. 예. 그런데 참참 이게 아사히 신문 저게 일본에서 가장 진보적인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쪽 한국의 좌파들이 제일 네, 좋아하는 네. 신문이거든요. 아사히 신문이. 네. 아사히 신문의 사기가 저래요. 네. 저것도 우길기랑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저 뭐냐 제가 아까 보내드린 거 좀 쏴주세요. 예. 그건 뭐죠? 이제 새로 그 바로 그 곡구식관 대학이. 네, 국사관 대학. 국사관 대학인데. 이 대학은 황군을 추모하는 정신으로 모인 대학입니다. 아, 황군이라는 게 이제 바로 그 이제 일제 침략 군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네. 저 네. 텐노 천황폐하 만세 하면서 그 가미가제 공격을 하던 네. 그 사람들. 그렇죠. 저거 봐요. 네. 저거예요. 저거. 네. 저게 국사관 대학의 교기입니다. 교기. 저게 아니고 저 밑에 국사라고 써요. 곡구식관 네. 저게. 네. 저게 곡구시. 네. 곡구시에 곡구시. 네. 반을 붙여서 곡구식간 다인데, 저게 좀 교기에 교기. 네. 아, 그래서, 이게 네. 우길기 모양이라는 게, 네. 제가 일본 친구들한테 다 물어봤는데, 네. 좌우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건 상관없어요. 일본은 그냥 민족 문화를 네. 그 나타낸 거지, 네. 저게 뭐, 군국주의의 상징인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 교가, 곡, 바로 우리 문다혜 양이 다녔다는, 이 일본 우익대학 교가가 이렇습니다. 안개 거치며 솟아오른 태양을 우러러, 가지의 높다라에 걸린 달빛 바다 황국의 황국의 몸밭을 장부들의
이곳 무사시노의 곡구식간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저기 보면 지금 안개 거치며 수사로운 태양을 우러러 이 학교예요. 우길 한 우길. 네. 그래서 이런 학교를 자기 딸은 다니는데 다녔는데 이 저 뭐냐 자기들은 그런 학교를 저기 딸까지 보내면서 이 저 뭐냐 그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때 다 우리나라 받아 들어온 이 일본 관함의 그 해군기 이것을 문제 삼는 것은 정말 적반하장이라고 봅니다. 아 적반하장이고요. 네. 네, 이거는 뭐 국제법에 따라서 그렇게들 하는 거고. 네. 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 우길기 저 모양이, 네. 에, 뭐, 군국주의 상징이라든가, 그거는 네. 이제 이쪽 사람들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네. 아사히 신문 그 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네.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저거 가지고 유치하게 뭐 하면 더 이상은 안 되고, 그리고 이게 이제 문재인 때도 이제 자위함기 함정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네. 이제 목소리가 좀 죽었어요. 그나마. 그리고요, 또 하나, 참 문재인 정부 사람들 아주 비겁한 게, 얼마나 비겁합니까? 저렇게 들어왔는데, 그렇죠. 숨겼어요. 그걸 싹 숨기면서 마치 자기들은 안 들어오고, 네. 윤석열 정부 때만 들어온 것이냐 하다가, 네. 드러나면은, 여기에 대해서 사과나 해명도 안 해요. 네. 그냥 가만히 있어. 아, 아니,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네. 김병주 의원 있잖아요. 네. 그 사성 의원. 네. 그 사성 장군 출신. 뭐라? 아니, 저게, 군사 제한 시설인데 저 사진이 어떻게 유출이 됐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또 이따의 소리를 하는 거예요. 비밀로 누가 아니 그게 바로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걸 지들이 바로 공무상 비밀로 아, 그러니까요. 숨긴 거잖아요. 숨겼다는 얘기죠. 네, 지들이 지정해 놓고서는 이제 와서 공무상 비밀이라고 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요. 그 저 김병주라는 사람도 정말 별을 달기까지 어떻게 그런 저 비상식적인 언동으로 그렇게 올라갔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이 저 바로 이 문다혜 씨가 복구식간다회를 다녔다는 이 사실도 너무너무 뻔뻔하게 숨겨요. 이것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문재인 청와대에 공식 질의했어요. 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아주 그 이제 뭐냐 일본 우익신문이라고 싫어하는 산케이에서 네. 감히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 따님이 일본 우익대학 다녔다고 썼는데 청와대가 이에 대해서 문재인 청와대가 당연히 이에 대해서 이게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리다 얘기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안 그렇습니까? 네. 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뭐 저 뭐냐 그 토착 외구라고 하는 박근혜 대통령은 오히려 자신에게 모욕적인 기사가 나와갖고 아, 저 산케이 신문 한국지국장 억류했습니다. 억류. 맞아요. 네. 네. 그런데 그렇게 산케이 싫어하고 일본 우익 싫어한다는 당신들은 지금 이렇게 모욕적인 기사가 났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예스로 대답해 주세요 했더니 한참 지나서 하는 소리가. 문 대통령 따님이 그 학교 다녔는지 안 다녔는지에 대한 거는 확인이 안 됩니다 이래요. 확인이 안 돼요. 확인이 안 된대요. 아 문다혜가 청와대 살았잖아요. 아니 그리고 그 더부살해 했잖아요. 아니, 대통령 아들 딸이 어느 대학 나왔다는 건 다 공개되는 사실이에요. 심지어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 네. 건국대 미대 나왔잖아요. 네. 그것도 공개됐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같은 자녀인데 딸은 그 대학 어디 나왔는지를 밝히지를 못합니까? 정말. 너무나 비겁하고 야비합니다. 아니, 그리고. 대저, 그렇게 지금 그 일본에 대해서 다 지들, 그 일본 친일적인 그런 생각들 본인들이 다 하면서. 네. 제가 또 들은 얘기 중에 하나는. 네. 그 부산에. 네. 일본 그 다도 있잖아요. 네. 그 일본 차 있잖아요. 일본 차. 네. 뭐 중국 보이차도 취급을 했지만. 일본 차도 취급하던. 그런 그, 저, 점포가 있었나 봐요. 네. 거기에 이제 일본 차, 이 차 도구라든가 좀 고급스러운 것들 있잖아요. 네. 아이, 김모 씨가, 네. 그 문모 씨랑 같이 사는 김모 씨가, 네. 거기 매니아였던, 일본 다도. 그렇죠. 일본 다도 매니아였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 문다혜 씨가 일본 대학 다녔다고 쓴 구로다 가스히로라는 네. 특파원이,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은 친일로 보인다. 아주 적극적인 친일이다. 예. 왜 소중한 딸을 일본 우익대학을 보내고 예. 또 그 어부인께서는 예. 일본 다도를 즐기고 예. 뭐 그리고 문재인이 당대표 때 법과 쓴 거 있잖아요. 그 내역을 네. 쫙 봤더니 네. 밥을 어디서 제일 많이 먹었는가. 스시집에서 제일 많이 스시 많이 먹고 스시를 즐긴다는 것도 그 예. 그러다 갔으리로 그 양반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렇게 정말 그 문재인 대통령 들으면 모욕 아닙니까? 친일 예. 행보를 한다 하면 그럼 당연히 산케이 저 이 지국장이나 산케이 신문에 항의하고 그렇죠. 조치를 해야죠. 한마디도 안 하죠. 못해. 왜냐면 팩트니까. 못하잖아요. 아 팩트니까. 네. 그러니까 정말 그 이 본인들은 이렇게 저 뭐냐 얼마든지 친일 이름으로 친일이라고 이렇게 저 얘기 들 수 있는 행동들을 하면서 이제 자기네 때도 입항한 일본 군함의 깃발 가지고 문제 삼는 네. 걸 보면 하여간 이제 주창 장사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스스로 자기 목에 자기가 주창을 들게 되네. 그게 네. 이게 외부 총재라 하는 줄 알고 외부로 쏜다고 네. 쐈는데 부메랑 돼갖고 지들 네. 목으로 자기 목을 지금 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참 재밌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네. 저는요 요번에 이렇게 보면서 네. 너무 조금 섣부른 판단일지 모르겠지만
단일 파리 선동의 효력이 거의 이제 소멸돼 가고 있구나.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바로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재명 체제의 위기를 좀 전에 저희가 다뤄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붙잡을 게 동아줄이 딱 단일 동아줄. 이것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이거고 우길기도 우길기 우기기. 그리고 이제 저 후쿠시마 이제 생선 오염수 문제인데 제가 볼 때 이것도 지금 굉장히 불매랑 맞을 게 지금 부산의 횟집 사장님들이 가짜뉴스 박멸 집회를 열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가 되면 횟집 그 함은경 씨가 얘기 잘한 거예요. 그거 자꾸 문제 삼으면 한국인, 일본인은 횟집 다 문 닫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우리나라 앞바다에 무슨 오염수가 와요. 오염수가 그러니까요. 서로 오더라도 그거는 저 뭐냐, 러시아, 미국, 캐나다, 그다음 남미 거쳐서 한 몇 년 뒤에 오지. 그리고 그때 그게 오염수인지 아닌지도 알 수가 없고. 그런데 지금 당장 올 여름에 뭐 후쿠시마산 오염수가 우리 앞바다를 잔뜩 이제 메워가지고 수산물 못 먹게 생겼다. 뭐 주장하실 뭐 주장은 자유신데 자 그럼 그 직접 피해자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 횟집 사장님 또 저 어부님들 수산물 양식하시는 분들 그렇죠. 우리 저 뭐냐 수많은 그 저 전라도에 그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충청도에도 많고 경상도도 많고 자 우리 해안가 사는 분들 다 우리 민주당 그분들 생계 다 어디 뭐 다 저 뭐냐 포기하게 만들 겁니까? 야, 그 우리 그 저 김대중 순상님이 홍어회 좋아하셨는데 홍어회도 먹으면 안 되겠네. 홍어회 먹지 말자고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횟집 사장님들이 저는 민주당 의원들 가만히 안 놔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반일파리의 비극적 종말이 이렇게 지금 반일파리의 지금 가장 큰 희생자는 우리 국민. 그렇죠. 선량한 우리 어민과 요식업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렇죠. 딴 사람들 아니 국민의힘 미워하시면 국민의힘 얼마든지 때리세요. 그런데 우리 생업에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 우리 어민들, 요식업자들 이런 분들 지금 그룹 민주당 당신들이 때리면 됩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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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아 예, 우리 체리콩님이 또 육행시 호호 브라더스 아 강찬호. 신지호 호호브라더스. 네. 제가 운을 뜰 때니까 우리 찬호님이 읊어 주세요. 호. 호형 호제 하는 두 분 보기 좋습니다. 호. 호빵처럼 따스운 오빠들이죠. 부. 부단히 노력하시는 두 분의 열정 존경합니다. 라. 라방을 보고 있으면 힘이 불끈 솟고 희망이 보입니다. 더. 더 많은 팩트 분석 평론 부탁드립니다. 스. 쓰러지는 나무를 보듬어 안아주시는 두 분이 진정 애국 보수입니다. 호호 브라더스. 파이팅! 아유 과분한 저기를 주셨고요. 정말... 우리 저기 마지막에 또 후원해 주신 분 김용백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독님 그 자율구독료 좀 띄워주실까요? 네. 아 그 준비 안 됐어요? 아 예, 예 됐네요. 5월 23일부터 31일까지 자율구독료 넣어주신 분들 호명하겠습니다. 구혜경님, 박화숙님, 김한권님, 박명자님, 조성순님, 안영숙님, 석주연님, 콘디오스님, 좌파척결님, 오서거사님, 옥중석님, 박대방님, 김미경님, 이진광님, 이재영님, 김덕종님, 하혜숙님, 이지원님, 남후자님, 강진숙님, 장현수님, 이명희님, 신동훈님, 도정희님, 오태식님, 유경희님, 미라클님, 이혜영님, 타짜님, 이경민님, KSB님, 김민경님, 이현덕님, 강세민님, 전명재님, 한철아님, 박문현님, 손귀정님, 황호인님, 김경숙님, 장영준님, 김동수님, 박선희님, 민학수님, 이기영님, 조경호님, 박승명님, 3316867 하나님, 오승민님, 조화균님, 서재경님, 신오균님, 김대현님, 장세진님, 김경자님, 이간구님, 조순호님, 조승균님. 아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금요일 오후 3시에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